자, 이제 180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 취소죠. 취소의 의의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유동적 유효인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의는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자, 취소와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철회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철회고요.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것은 뭐냐면 취소입니다. 따라서 철회는 언제 하는 거죠? 효과 발생 전에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항상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보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철회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효과가 이미 발생한 것을 찾으면 되겠죠. 할 수 없는 건요. 그죠? 그 다음에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은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해제할 때 할 거고요.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종류해가지고 협의 취소, 강의 취소 있는데 광해 취소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협의 취소만 시험 범위인데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이게 협의 취소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취소권 해가지고 취소권자가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취소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취소권자냐 넘겨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제한 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또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대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지만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임의 대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주면 그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럼 임의 대리권은 소멸되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돼요.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땅을 팔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땅 팔면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땅 파는 순간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 종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점. 또 취소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중 취소권자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잘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명만 찾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고요. 취소권자가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취소권자는 뭐일 수 있어요?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142조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취소의 대상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해 행위의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사해 행위가 뭐였죠?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하고 이런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나머지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취소의 상대방이 나와요. 자, 취소권자가 누구에게 취소를 하느냐. 취소 상대방인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여기서 원래 법률행위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인 갑이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자, 요 매매 계약이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동의 없이 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첫째, 취소권자는 누굴까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다시 한 번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취소권자가 누구죠? 일단 갑 취소할 수 있겠죠. 왜요? 제한 능력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또 없나요? 자, 아까 제가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취소권자가 뭐예요?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누가 취소할 수 있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없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있나요? 있죠? 따라서 병, 갑 또는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요 갑 또는 병이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에게 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취소하고 싶은 것은 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요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취소의 상대방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기 때문에 요 사례는 갑 또는 병이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하게 되는 거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교재 나와 있는 대표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이지 보시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았는데 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착오란 이유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죠?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가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고요. 현재 권리자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효과죠. 취소를 하게 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효과가 미치는 범위 한번 읽어보시고 취소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은 아까 했죠. 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를 한다. 그래서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만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나와 있죠.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능력자 반환 범위의 특칙이 나와 있는데 제한능력자는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선의 상대방은 현존 이익, 악이면 전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은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는데 제한 능력자는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교재는 없는데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한 능력자가 5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20만 원은 생활비로 썼고요. 30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 사람은 현존 이익이 50만 원 전부예요. 왜냐하면 요 생활비로 쓴 거는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한 이익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평가하냐면 만약에 20만 원이
50만 원에서 안 나갔으면 다른 돈에서 나갈 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50만 원에서 2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른 재산은 그만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이브 전략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생활비로 썼다, 학원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같은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20만 원은 술 처먹었다, 유흥비로 썼다면 그때는 현존하는 돈이 얼마죠? 30만 원이니까 이때는 3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 하단은 일부 취소죠. 일부 무효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 나와요. 자, 187페이지 143조가 나옵니다. 이랑을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 이상 추인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요 추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인 권자가 하게 되는데 이 추인권자가 누구냐 해서 140조에 규정된 사람 취소권자가 뭐인 거죠? 추인권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추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밑에 또 중간에 144조예요. 1항을 보시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거든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니까 만약에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니까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항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법정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갑이 미성년자 15살이에요. 근데 문제는 병 친권자로부터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 갑은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뭐 할 수 있습니까요? 추인할 수가 있습니까요? 그렇지만 요 법정 대리인 병은 요 갑이 15살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된 후라는 제한이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본인이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건 해가지고 2번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마지막에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의 종류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되겠죠. 추인의 효과입니다. 자,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한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나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법정 추인입니다. 자, 추인은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묵시적 추인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그 행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된다는 거죠? 추인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추인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추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조심할 것은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행위가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교재를 보시면 145조에서 총 6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189페이지에 유료한 내용이 자세히 뭐가 되어 있냐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머리글자 떼서 외울 것은 아니에요. 크게 기억하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는 법정 추인이다. 그 다음에 권리를 일부든 전부든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추인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 것을 다른 데 팔아먹으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입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자 보세요. 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이행입니다. 나 이행의 청구도 이행과 관련된 거죠? 다 경계라는 말이 나오죠. 경계라는 말은 이것도 이행인데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도금을 대출로 바꾸게 되면 중도금을 준 것이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자, 저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 한 것을 해요? 대출 계약을 함으로써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한다. 그래서 경계란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니까 이것도 이행이니까 뭐죠? 추인인 거고. 그 다음에 4번 담보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뭐죠? 이행인 것이고. 마지막에 4번 강제 집행도 왜 하는 겁니까? 이행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이행인 거죠. 그래서 마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예요. 그럼 마번은 뭐겠어요? 권리의 양도겠죠. 그래서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고 다른 데 팔아먹는 거는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거나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세 번째 이해 유보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만약에 이의를 유보하게 되면 추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추인에 효력해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다.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죠. 자,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것에서 빠지는 거 제외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그러나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유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했어요. 자, 원인이 소멸된 후에 뭐 했습니까?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이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맞죠?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에게 취소해야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자, 교재 없는 건데 소멸시효를 정리할 겁니다. 소멸시효는 교재 없는 이유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소멸시효는 뭐냐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좀 긴데요. 길게 적은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뭐냐면 소멸시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좀 살을 붙일 겁니다. 첫째, 이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이런 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 항변권 이런 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는 뭐만 걸립니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그 다음 일정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이 10년이고요. 용익물권 원칙이 2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점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줘서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돈을 12월 30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12월 30일이 되면 시작하겠죠. 왜요? 12월 30일이 돼야 권리 행사가 뭐죠?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 그러냐면 정지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험범위 아니니까 개념만 잡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 그러죠? 정지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그렇고 그런 사이 연인인데 을이 남순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받을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 거죠? 10년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순간 돈 못 받아요. 그죠? 이제 받아봐야 뭐죠? 그 돈이 그 돈이고 뭐죠? 쌈짓돈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이 지나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처녀 쪽에 빌려준 30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 정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민법이 규정되어 있는 건데. 5살 먹은 꼬마가 있는데 설날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나타납니까? 엄마가 나타나죠. 너 얼마 받았어? 할아버지가 20만 원 줬는데 엄마가 보관해 줄게 해가지고 엄마가 보관해 주겠다는 이유로 이 20만 원을 먼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5살 먹은 꼬마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돈 못 받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정지가 돼. 그래서 14년이 지나서 얘가 성년자가 된 후에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5살 때 나한테 가져간 2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게 있는가 싶지만 민법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인인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남친에게 300만을 빌려줬어요.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진행이 되겠죠. 몇 년짜리겠어요? 10년짜리. 그래서 을이 갑에게 9년이 됐을 때 내 돈 내 나라 자식아라고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요 시점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몇 년이 주어지게 돼요? 10년이 또 주어지게 돼. 또 10년 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가요. 또다시 몇 년이 주어져요? 10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천인가요? 그 마이클 다시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마이클 다시라고 그 랩 가수인데 나는 어보다에서 나와 있다가 뭐 뉴질랜드 어쩌고 기억 안 나세요? 야, 저만 알아? 이게 뭐냐면 얘가 어렸을 때 얘네 부모님이 동네에서 돈을 이빠이 다 빌려가지고요. 뉴질랜드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한 동네가 완전히 풍지박산됐다.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아이의 부모가 나쁜 놈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났어요. 공소시효는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형사 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는 있긴 한데 문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돈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국을 했거든요. 처벌받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고 귀국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가 돼 있어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다만 몇 분이 계시대요. 몇 분이 계속해서 소멸시효를 뭐하고 있었어요? 중단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더라.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띄었으면 무조건 못 받겠다고 말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10년 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뭐 하는 것이 중단시키는 것이 좀 유리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용익물권이 뭐죠? 소급하게 되는데 소멸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첫째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산일로 소급해서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이 만약에 재판에서 문제가 된다면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것과 뭘 구별하려고 하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개념하고 구별하려고 해요. 제척기간은 뭐냐면 권리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피부에 완화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의 법정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 권리예요. 형성권은 소멸시 권리지 않고요. 따로 행사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척기간은요,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뭐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복잡한데 일단 원칙은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권의 경우에는 자 취소권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제척기간인 거예요. 취소권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면 10년이고요.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소멸된 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법률행위란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제척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불변기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정지 제도가 있고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뭐 하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정지 사유가 있거나 중단 사유가 있다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채권이나 용익 물권은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척 기간은 정지 제도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뭐 할 수 없어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죠? 불변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제척기간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직권으로 판단해 주고요. 다섯 번째, 효과인데 소급효가 없어요.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가 되면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취소권에 관한 행사기간이 있고 교재의 이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192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오늘은 요 대표 예제를 풀고 수업을 끝낼 겁니다. 192페이지.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는 거 가능하지만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가 되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추인이라는 말 자체가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니까요. 5번.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범의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것처럼 무효행위 추인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취 상태에서 추인한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술이 깨고 나서 추인한다고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무효행위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법률행위 부과는
입문과정 때 안 합니다. 띄워놓고 다음 주에 어디로 갈 거냐면 무권법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무권법 수업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